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프로펠러들이 어떤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지와 함께 그 프로펠러를 비행기에 또뭐 어떤 식으로 장착을 하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를 보시면은 프로펠러의 종류도 너무 많고 또이 규격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일 기본적인 프로펠러의 규격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로펠러에 보시면은 프로펠러 앞쪽에 이렇게 숫자로 뭐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프로펠러에는 5.5 곱하기 4.5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5.5라는 것은 이 프로펠러의 지름, 제일 끝에서 끝까지의 지름이 5.5인치라는 말입니다. 단위는 인치입니다. 5.5인치고 뒤의 곱하기 4.5는 이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 앞으로 전진하는 거리가 4.5인치만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 바퀴 전진할 때 4.5인치만큼 전진을 한다. 한 바퀴 돌때 4.5인치만큼 전진을 한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는 길이가 5.5인치, 피치가 4.5인치인 프로펠러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규격의 프로펠러라도 여러 가지 뒤에 이름이 붙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8을 곱하기 4짜리 프로펠러, 그리고 8에 4.7, 8에 4.5 이렇게 비슷한 프로펠러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전부 다 APC에서 나오는 프로펠러인데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그냥 8 곱하기 4라고 적혀 있고 밑에 스포츠라고 적혀 있습니다. 뒤에 E라든가 뭐 SF 이런 식으로 안 붙어 있는 그냥 8 곱하기 4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건 엔진용 프로펠러입니다. 엔진용 프로펠러는 일단 두께가 제일 두껍고요. 이렇게 꺾어 보려고 해도 휘어 보려고 해도 잘 휘어지지도 않고 무게도 상당히 무거운 프로펠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용 프로펠러는 실제 기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니트로 엔진에 반드시 이 엔진용 프로펠러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8 곱하기 4라는 규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8인치고 이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할 때 앞으로 4인치만큼 이동을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 곱하기 4E라고 적혀 있는 거는 thin electric 이라고 적혀 있고 뒤에 보시면은 not for gas engines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니트로 엔진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전동용 프로펠러로 나오는 것이 뒤에 E가 붙는 프로펠러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은 조금 더 두께가 얇고 무게가 좀더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8 곱하기 4 slow flyer라고 적혀 있어요. 보통 8 곱하기 4.7 SF 뒤에 이런 식으로 SF라고 붙으면은 slow flyer의 약자가 되는 건데 slow flyer 프로펠러는 이 프로펠러보다 조금 두께가 더 얇고 약간 좀더 둥구스름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날리는 비행기에 사용을 할때 이런 slow flyer 프로펠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8에 4짜리 프로펠러는 육안으로 보기에 slow flyer와 그냥 이 프로펠러가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프로펠러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두개다 똑같은 12의 6짜리 프로펠러예요. 하나는 12의 6E 프로펠러고 또 다른 하나는 12의 6SF 프로펠러입니다. 보시면은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12의 6SF 프로펠러가 이 프로펠러에 비해서 훨씬 더 둥그스름하게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펠러는 전동 버전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휘어보면은 잘 휘어지질 않습니다. 반면에 SF 프로펠러는 손으로 휘어보면은 이렇게 슝슝 잘 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F 프로펠러는 반드시 천천히 돌아가는 모터에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속도가 매우 빨리 돌아가는 그런 모터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프로펠러가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 때문에 제대로 성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8의 4.5인데 8의 4.5MR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MRP라고 적혀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MR은 멀티로터의 약자고요. 그래서 멀티로터용 프로펠러가 되는 거고요. 뒤에 P라고 붙어 있는 것은 역방향입니다. 푸셔의 약자로 MRP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MR 또는 MRP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84면은 842 아니면 842P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뒤에 P가 적혀 있으면은 프로펠러의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는 역비치 프로펠러가 됩니다. 자, 지금 MR과 MRP 프로펠러를 보시면은 똑같이 생겼지만은 좌우 대칭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 왼쪽 거 MR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정방향 프로펠러, 그리고 MRP라고 적혀 있는 요게 역방향 프로펠러가 됩니다. 이 역방향 프로펠러는 요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정방향 프로펠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표기가 안돼 있으면 P라는 표기가 안돼 있으면 전부 다 정방향 프로펠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4개는 전부 다 정방향이
정방향 프로펠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프로펠러입니다. 자, 프로펠러 조금 더 볼게요. APC 프로펠러 말고 또 다른 종류의 프로펠러를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펠러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둘 다 11의 4.7SF 프로펠러인데 이건 11의 4.7SF라고만 돼 있고 요거는 11의 4.7SF하고 위에 DD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DD라고 적혀 있는 건 다이렉트 드라이브의 약자인데요. 자,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아닌 프로펠러를 보시면은 뒤에 프로펠러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좀 크게 뻥 뚫려 있고 그리고 이 구멍이 너무 크면은 모터에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모터에 맞출 수 있는 와셔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게 일반적인 SF 프로펠러고요. SF인데 DD라고 적혀 있는 것은 보시면은 그럼 와셔가 없고 중간에 구멍이 상당히 작게 뚫려 있습니다. 예, 중간에 구멍이 작게 뚫려 있어서 모터축 보통 3mm짜리 모터축을 사용을 하는데요. 모터축을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래서 다이렉트 드라이브죠. 바로 꽂아서 사용하는 프로펠러다. 그런 거 할 때 이런 DD 프로펠러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SF 프로펠러를 쓰시면은 DD와 똑같은 구경의 와셔도 들어있기 때문에 뭐 전천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DD 프로펠러의 장점은 이 중간에 사실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중간에 육각 너트 모양으로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육각 너트 모양으로 홈이 파여져 있어서 이 모터축을 채우고 그 반대쪽을 모터축 쪽을 육각 너트로 이렇게 쪼아서 사용을 하면은 특별히 프로 어댑터가 없더라도 프로펠러를 꽉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터에 맞는 프로펠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어차피 11의 4.7SF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펠러 자체가 상당히 둥글스름하게 생겼고 또 이 똑같은 SF 프로펠러라도 APC에서 나오는 SF 프로펠러보다 APC에서 나오는 SF 프로펠러보다 APC가 아닌 일반 SF 프로펠러가 더 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좀 더 낭창낭창하게 잘 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펠러에 보시면은 중간에 홀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지금 정방향 프로펠러인데 정방향 프로펠러를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얇게 뒤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둥그스름하고요. 면이 조금 더 둥그스름하고 이 뒤쪽 면은 상당히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의 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의 이 둥그스름하게 각이 젖어 있는 부분 위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프로펠러의 앞쪽이라 합니다. 앞쪽. 영어로는 리딩 엣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앞이에요. 그리고 이 날카로운 부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이 날카로운 부분이 트레일 엣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뒤쪽입니다. 뒤쪽. 자, 프로펠러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회전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회전이 돼야 된다는 말이냐면은 앞에서 뒤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야 바람이 뒤쪽 방향으로 프로펠러의 뒤쪽 방향으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돌아간다면 바람이 이 앞쪽으로 나와버리게 되겠죠. 그럼 비행기가 후진을 하니까 안 되겠죠. 항상 리딩 엣지가 프로펠러의 앞쪽 부분이 먼저 진행을 하게끔 이렇게 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자, 모터축을 이렇게 끼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어야 비행기가 앞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동영상을 총 4부로 나누어서 편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에서는 프로펠러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어서 프로브 어댑터를 사용해서 모터에 프로펠러를 장착하는 방법, 그리고 변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비행기의 종류에 따라서 프로펠러를 장착하는 방향, 마지막으로 프로펠러의 CW, CCW 이게 왜 헷갈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